안녕하세요. 키워드림 김성원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현대해상, 롯데쇼핑, 삼성 SDS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현대해상입니다. 2021년 보험 영업 지표 방향성은 전반적으로 경쟁사와 유사할 전망인데요. 손해율은 소폭 개선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사업 비율은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율 지표가 올해 1월과 2월 사이 양호한 수준이 이어지고 있고 주가가 역사적 하단에 위치한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올해는 손해율과 사업 비율이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보험 영업이익도 추가 개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전망으로 관심을 좀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강한 소비 개선 사이클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동안 짓눌렸던 코로나19 때문에 짓눌렸던 소비에 대한 부분이 팽창하는 그러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지방 경기 개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로 인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보복 소비 심리 개선 등이 백화점 쪽에 강하게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2월에는 뭐 업체별로는 기존 성장률이 30에서 40% 정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저가 더 낮아지는 3월 첫 주 주말에만 하더라도 롯데백화점의 성장률 자체가 94% 증가했다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볼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세 번째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21년에는 한 자릿수대 중반의 보수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 목표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관계자들이 IT 투자 회복은 하반기부터나 나타날 전망이다라는 그러한 부분이다. 그러나 주가는 선반영된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봤을 때에는 이제 서서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경기 회복에 따른 대내외 IT 투자 그리고 또 관계사 기반의 ERP 등의 확장 등으로 인해서 성장성이 회복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S도 관심 있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키워드린 김성원 전문가였습니다.